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잠깐 우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익히 알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의 딩동댕 선생님. 전국 노래자랑 나오셨을 때 딩동댕을 해주신 선생님이신가 봐요. 네. 이내 가슴 헷갈린 가슴 검은 고 우라 우라 한숨으로 지새는 밤 이내 청춘 다 늦는다. 그것마저도 요즘에 나도 신곡 받았어요. 뭘 선생님한테 진짜 독도를 지키자. 독도를 지키자. 연아 씨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힘내가지고 또 노력하면서 팬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일본 사람들 제멋대로 떠들지 마라. 독도를 지키자. 일본에서 활동하다 오셔가지고 또 독도를 지키자. 댕기 예쁜 꽃 댕기 이렇게. 아 지원군이 많으시네요. 쉽지가 않거든. 잠 못 드는 기나긴 밤 이내 간장 다 녹는다.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저에게 있어서 되게 좀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소중한 분들이요? 네. 제가 힘들 때 늘 힘을 실어주신 분들. 안녕하세요. 짱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처음에 뵀을 때보다 좀 약이신 것 같아요. 실제로 빠졌어요. 너무 많이 빠지셨다.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?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작년 9월에 생일 때 한번 뵀었고 진짜 오랜만에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뵙는 거거든요. 이분들이 저한테 정말 찐팬들이세요. 누구랑? 가수님. 아 진정한 팬분들이 스밍을 예, 하는 거지. 우리 그 팬들이 이게 올라와서 다 지금 저 들어와 있잖아요. 들어서 투표를 하고 노래를 듣고.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들 그 스트리밍의 종식으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제가 그 맛에 빠지다 보니까는 저 역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. 감사한 분들이시네요. 아 감동이에요. 제가 지현아 가수님 노래 듣기에는 한 곡 한 곡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삶에 뭐 여지고 일하면서 좀 뭐 피곤했던 부분도 뭐 노래도 듣고 응원도 하면서 그건 우리가 이제 몰랐던 그 희열이라든지 또 힐링도 되고 아이들이 또 아이돌 가수한테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좋아해서 응원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. 그날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면 가슴에 나와 있는데. 아 이제 집에 가시는 건가요? 아니요 아직은 스케줄 하나가 남아 있어요. 제가 그 요즘에 설 무대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없이 불러보고자 제 개인 채널에서 한 달에 한 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에요. 사랑이 사랑으로 남아 있나요? 듣는데 황홀하더라 진짜.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많이 몇십 년 동안 심사를 하다 보면은 확신을 합니다. 최연아 씨는 뭐 조금 대기만성이라 그러나. 저는 또 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, 행복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.
제 노래를 듣고 다른 분들도 또 이런 감정을 갖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. 팬들은 채연아 씨한테 위로를 받고. 네.